네, 피팅주를 주목하시는데요. 뭐이 중에서 가장 주목한 종목까지 매매 전략까지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피팅주에 대해서는 뭐 조선업, 건설업,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안에서 골라본 종목 성광밴드 우리 골라봤습니다. 포트에 있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네. 태광하고 하이로코리아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태광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 상승 그다음 타자가 될수 있는 종목 성광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IR을 한번 그동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열리고 나서 네.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네. 매수가 9,900원에서 10,100원 사이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13,500원 선. 손절가는 9,400원. 최근에 지지받았었던 가격 이탈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